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아낙의 김진아입니다. 네, 하루하루를 매일 선물과 같이 정말 북한에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 주인공들은 과연 저럴까? 라면서 매일 의심만 하던 진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 이제 봤던 대한민국의 드라마 속에서 의심을 가졌던 순간들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다섯 가지로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이제 북한에 들어온 시기는 상당히 이제 연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민학교라고 하는 북한의 소학교,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죠. 네,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때는 말도 똑같고 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계연선 도시 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 이제 말투와 이제 발음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좀 이제 북한과 이제 드라마가 좀 다른다는 것은 격한 감정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말투 이런 것이 살짝 달랐을 따름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더 정답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서도 좀 이렇게 의심했던 순간들 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말 많은 이제 탈북 유튜버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다 이제 국경 연선지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다 의심을 해보고 예, 정말 이제 북과 이제 남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각성이 돼서 심지어 오기까지 했는데 아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이제 대한민국의 드라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드라마 속 그 이제 인물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제가 보았었던 이제 풀하우스 이제 네 그분들의 이제 삶을 이제 보면서 말도 안 돼요. 집도 이렇게 큰 거 당연히 북한도 이제 드라마 속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집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옷이 있잖아요. 진짜 거의 매일 바뀌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막 바뀌는데 그 말이나 돼? 정말 북한에서는 옷 한 벌 사입자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한 벌 옷 사입는 게 한 끼 먹을 아니 한 끼 먹을 식량도 아니지. 정말 굉장히 많은 나달을 팔던가 아니면 장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서야 이제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의심을 품었습니다. 에이 그래 배우들이니까 그렇겠지. 아유 북한 배우들도 다 그래 하면서 이제 막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거기서 좀 안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동경을 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내 나라 안에 주어진 그런 이제 보여지는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이제 충당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알록달록하지 치마도 그렇게 짧지 정말 이제 입고 싶은 모든 걸 다 입고 근데 드라마 속 주인공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게 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와서 대한민국에서 어머 보니까 아니 나보고 입으라 그래도 입질 않는 거예요. 짧은 치마를 입으라 해도 입지 않는 이런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한심하지 말입니다 이게도. 자, 두 번째는요 여행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친구하고 쌈질할만 하게 되면 캐리어를 싸들고서 그러면 하늘을 날아오르냐고요. 말이 돼? 그랬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여기서 여유가 안 되길래 뭐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갔다 올 수 있는 그 여행. 북한에서는요 정말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꿈입니다. 개성 그 역전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곳 그래도 역전 문턱 앞에 한번 가보는 것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역전 특히나 이제 그 역전을 비롯해서 북한 내에서는 그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이제 여행의 기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뭐 예술단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솔직히 직업과 관련되기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여행도 됐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보게 되면 꿩 먹고 알먹기 시기였는데, 뭐 그렇다 해서 마음의 그 긴장의 끈을 풀어놓고 이제 여행을 이제 다녀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여행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여자들이 이제 비주얼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북한에서 들었을 때 남남 북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개성 여자들도요, 거의 이제 북쪽에, 이제 한반도에 이제 북쪽에서도 이제 남쪽에 속하잖아요. 38선과 가까이에. 그런데 이제 개성 여자들이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예쁘게, 그렇게 예쁜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봤듯이, 이거 얼굴 봐요, 얼굴. 완전 지지판이잖아, 지지판. 되게 웃기게 싫어. 그래서 항상 이거 앞머리를 이만큼씩 내놓고 다녔어요. 진짜 이렇게 눈썹까지 이렇게 내놓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만 내놓고 푹 덮고, 정말 누가 보게 되면 가발을 뒤집어 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보고 매일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마가 좁기 때문에 확 까버려야 진짜 이쁘다. 막, 아니, 말이 돼요?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막,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올머리를 이제 하면서 딱 이제 비끄러매게 되면 아주 뭐 그렇게 맵자다 하지 않습니까? 엄마 말을 듣는 게 정말, 오, 명언 같습니다. 정말 잘, 엄마 말을 잘 듣게 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제가 이제 머리를 이제 빡 해서 위로 이제 묶는 게 이쁘다고, 시원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러한 여자들의 비주얼. 아니,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왜 그렇게 다 이쁘냐고요? 남남 북녀라 해서 남쪽의 여자들은 그런데 드라마 속의 그 여자들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 당시 나왔던 김태희, 송혜교라던가. 완전히 뭐 진짜 북한 내에서 일러준다는 무슨 홍영자, 김수훈이라던가, 김옥희라던가. 이런 사람들과는 아주 비교도 안 되겠지. 그리고 한때는 이제 북한에서 또막 이런 썰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이제 성형을 한다. 이제 성형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듣기 시작을 했는데, 에이,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래,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또 안의를 했습니다. 그 무렵쯤에는 이제 북한에도 이제 새로운 비주얼들이 또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북한 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옷과 유가 대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야말로 쭉쭉 빵빵이 아주 따로 없는 그런 비주얼들. 키 1m 65 이상짜리 여자들의 정말 얼굴은 요만하고 그런 걸또 이제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남남 북녀라는 그런 것을 아주 드라마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07년도에, 비록 비주얼은 이렇지만, 이제 북한에서 2007년도 그때가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소대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북한의 모든 대학들은 이제 군부대 군대식을 따라서 한개 학급을 소대로 지정을 하고, 한개 학부를 대대, 그다음에 학교 전체를 연대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별로 이제 대대별로 이제 한 명, 두 명꼴로 뽑아가지고 이제 남북 여자 복싱 경기가 개성시 체육관에서 2007년, 아마 그게 가을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응원단으로 영광스럽게도 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굴은 요만한데, 진짜 그쪽도 남쪽에서도 이제 대학생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인데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뭐 비주얼 역시나 또 이제 뽑아가지고 왔겠다. 근데 진짜 이뻐요. 북한 여자들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살짝, 아, 여자들의 비주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남남북녀라는 그런 상식을 깨버리는 계기, 살짝 이제 북한이 말하는 그것을 이제 의심해 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연애입니다, 연애. 아니, 어떻게 한국은 연애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지요? 오늘 남자친구 만났다가요, 이 사람하고 갈라지잖아.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그 즉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연애와 달리 정말 대한민국의 연애를
아, 저건 진짜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다. 우리 솔직히 보게 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봉건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제가 봤던 드라마가 뭐냐면요. 이제 아빠 셋, 엄마 하나. 그 드라마였는데 정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하나면 아빠도 하나지. 아빠가 셋일 수가 있냐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정말 한국은 개방을 했다더니 이 개방의 심각성, 이게 정말 아주 진짜 심각 그 이상을 뛰어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는요, 또 저희에게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뿌리를 굉장히 흐려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하고 뭐다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양키의 자녀도 낳고 뭐 이제 뭐 흑인, 뭐 백인, 막 황인 뭐다 섞여가지고 뭐막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의 한반도 그런 이제 그 한반도인이 없다.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로 믿었고, 야, 정말 저 연애야말로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이 지구상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글로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 70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그렇게 딱 닦인 채로 심지어 연애마저도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사랑도 반드시 장군님께 충실한 그러한 이제 하나의 가정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웃기고 기가 막힌 예,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그 숭고하고 순수하고 정말 신성한 인간의 가장 귀중한 그 사랑을 그런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왜 꼽혀야 되냐고. 야, 나 지금 미치고 아주 빡 돌아버리겠지 뭐 진짜. 그래 놀랐단 말입니다 그때. 그래서 진짜 진짜 놀랐는데, 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유연애? 제가 지금 애기 엄마이긴 하지만 한번 또 도전을 해볼까?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과 달리 정말 북한은 이렇게 딱 닫혀가지고 사랑마저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춘남녀분들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사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정말 이제 드라마 속에서도 봐도 그렇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생활총화라던가, 이제 전기총회라던가,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라던가, 뭐 이제 곡절 많은 운명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당 생활총화, 청년동맹 생활총화, 농근맹 생활총화, 뭐 근로단체 생활총화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잘못은 하나도 안 하고 사나? 정말 우리는 당의 그 방침에 비추어 볼때 나의 매사 생활은 정말, 죄로 얼룩진 이런 그 생활이었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게 사나? 막 이러면서 의심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도 간간이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테레비를 막 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아니고 그 리명박 박근혜 하면서 그때는 거기다가 이제 달라졌어요 성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대통령들 이름도 막 이렇게 별명을 붙여가면서 막 이러는 거 그거를 하면서 자 보라.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 부러움 없는 이런 사회주의 조국에서 살고 있는 금지의 자부심을 느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는 북한의 이런 당의 방침. 저는 정말 그 당의 방침대로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왔겠죠. 그런데 정말 저는 이제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해가지고요. 갈수 있다. 누구도 갔대. 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남조선까지 도망갔답니다. 그럼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싹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 아니, 이런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살기 좋다고요, 세상에. 모든 게다 자유롭잖아요. 옷차림이잖아요. 저보고 지금 짧은 미니스커트 이불에도 안 입더라고요. 머리요? 매직을 하라 그러고 정말 쇼컷을 하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빨간 머리요?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돈 주냐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여행이요? 가고 싶죠. 갈수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지켜가는 나라. 바로 이 북한에서 악선전을 떠들어대던 이제 헐벗고 굶주리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나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았는지 정말 지금도 의문의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닙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일, 김정은의 가문을 한 번이라도 들먹였다가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 네가 그게 왜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한 사람을 알아간다 하게 되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리더라 하게 되면 그 리더가 나보다 나은 조건이 뭐가 있는지부터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위대한 수용 김일성 대원수님의 가문은 어려서부터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농민의 가정이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런 농민의 가정에서 이제 출생하셔서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나라를 빼앗긴 그 민족의 서름을 아는 우리 인민들에게 정말 나라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광복의 혈전만리를 해치셨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이제 현실로 꽃피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름대로 또 생각했었던 게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도 아주 당돌한 야망이었죠. 북한 내에서는 아주 섰다 죽어도 예, 섰다 죽어던가 섰다 깨나던가 예,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이죠. 망상이죠. 어, 수령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여기서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이랬다가 있잖아요. 아주 진짜 모든 골절이 다 부러지고 진짜 아주 내장이 순서가 다 뒤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어, 아버지한테 그때 처음 맞아가지고 제가 한 3일 동안을 못 일어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말을 했었던 거죠. TV를 그 기록 영화를 보고 있다가 제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제 나갔던 말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였다면 아동학대 넘버원에 올라야 할 우리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왜 그랬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좌제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당해보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 남들이 당하는 걸 곁에서만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중요성이라든가 얼만큼 무서웠는지를 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인지를 못하면서도 이제 당의 방침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북한 내 그러한 질서와 규정들은 한 번도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잘 지켜왔었던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태어나서 보니 대한민국이더라. 태어나서부터 부여받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그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희가 와서 보니까 더없이 소중하고 정말 진귀한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 역시 지킬 때 더 우리의 것으로 더 튼튼히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북한에서 개성에서 진아가 봤던 대한민국의 드라마, 드라마에서 제가 의심이 갔었던 문제점 다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어우, 이것도 되게 재미없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극히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